네, 이 방법은요, 한글 독서 수준이 영어 독서 수준보다 훨씬 높을 때,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아직까지 뭐 추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들, 뭐 영유 출신 어린이거나 해외에 체류했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네, 양 극단에 있는 어린이들, 이 계약을 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동시 적용해도 되는 방법이죠. 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네, 제가 지금 뭐 평상시에 저희 아이 친구 엄마들에게 저의 존재를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영어나 교육이나 아니면 어학서를 쓴 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씩 보다 보면 저희 아이가 좀 영어가 편한 게 보이고, 약간 이제 스물스물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본인들의 고민 상담을 네,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부류예요. 네, 고민의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한데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 첫 번째는 이제 영어를 너무 늦게 시작한 경우예요. 네, 이 경우에는 아이가 한글책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영어책은 정말 귀여운 강아지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막 편하게 읽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한테 뭔가 너무 자기가 영어를 늦게 시작하게 한 것을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굉장히 뭐 영어보다는 다른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아이한테 여러 가지 예술적인 감성이나 정말 키우기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예, 왜냐면 그 엄마들이 다 이제 전 나름 사립을 보내고 뭔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철학 때문에 아이한테 영어를 좀 늦게 시키셨는데, 그런데 아이가 한국어로 이해를 하고 사고를 하는 수준과 그 다음에 영어책을 이해하는 수준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책을 봤을 때 굉장히 재미가 없겠죠. 시시하겠죠. 예. 한글책을 봤을 때는 추상적인 사고가 이미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사이언스, 소셜 스터디지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해서 굉장히 지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영어로 돌아온 순간 갑자기 베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이제 조용히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한 가지 추천해드릴 방법이 있어요. 네, 바로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게 그래도 제일 잘 먹히는 방법이에요. 클래식을 읽히는 거예요. 근데 그 클래식이 조금 리텔링 된 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전을 어떻게 읽겠어요. 예, 지금 귀여운 강아지 얘기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뭐 한 줄, 두 줄, 세 줄짜리 그거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클래식의 장점은 뭐냐면 되게 그 레벨이 다양하게 리텔링 된 게 완전 애기 거부터 조금 진짜 원전에 가까운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의 그 리딩 레벨에 비슷하게 맞게 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애가 최소한 한국 책으로, 예, 한글로 된 책으로 이제 좀 수준 높은 이야기, 수준 높다기보다는 그냥 유명한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좀 시시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영어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게 인지적인 그 갭이 약간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저만의 꿀팁인데, 만약에 요대로 누가 어디다가 엄마표 영어 뭐 공부법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은 이거 제가 한 말이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클래식을 그런 식으로 읽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전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뭐 이런 교육 쪽에서 1, 2년 있었던 게 아니고 10년 이상 일을 하였고, 저희 아이한테 영어 노출한 거 뭐 주변에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만 하면 일반 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의 시간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죠. 클래식은 원래대로 읽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원래 원전대로 읽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거기까지 가기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또 독서라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원래 주려고 했던 그 감동을 우리가 100%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 구조가 주는 어떤 우리들에게 주는 공감의 코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저랑 저희 아이한테 가장 이 방법을 아기 때부터
이제 한글 영어 다 마찬가지예요. 아기 때부터 적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전으로 읽고 저희 아이는 아기 책으로 막 색칠 공부하는 책을 읽으면서 같은 책을 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같이 원전을 읽죠. 작년에 저희 아이가 초3인데, 아 작년에 예. 근데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알라딘 같은 건 원전 그냥 그대로 읽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저희는 그렇게 왔어요. 네, 근데 제가 방금 말한 이 방법이 사실은 반대의 경우에도 진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란 뭐냐면 어린아이의 인지적인 수준은 굉장히 낮은데 영어 수준이 높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가 리텔링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언어 영역이 발달할수록 아이들이 저는 이제 특히 논픽션을 많이 읽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셜 스터디스, 사이언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읽히면서 컨텐트에 몰입하고 아이가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카데믹하게 제대로 수준 있는, 교양 있는 지식이나 영어를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선생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굉장히 어려요. 근데 영어는 잘하는데 그 정도의 그 사고를 모국어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제가 하는 방법이 또 예, 클래식 읽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가 자기 어떤 언어적인 것들을 다 활용하면서 네,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저는 이게 클래식 중에서 그 리텔링 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유명한 출판사에는 다 있죠. 예, 다 있는데 이제 그것을 예,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책마다 다 그 리딩 레벨별로 예, 리스트를 그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만드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예, AR Book Finder 사이트 가서 그 책 검색한 다음에 소팅을 할 때 리딩 레벨별로 하고 그리고 PDF를 저장을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십 건씩 있어요. 근데 그거 리스트를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사립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어머님들 도서회에서 그 영어 독서 모임을 했어요. 예, 고전으로 했는데 엄마도 읽고 아이도 읽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엄마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읽으면 되고 아이는 아이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읽는데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같이 영화도 보고 왜냐면 대부분 고전은 다 영화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건 이제 뮤지컬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저는 이렇게 컨텐츠에 몰입해가지고 이 독서뿐만 아니라 독서에서 다른 그 미디어 쪽으로 다 확장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는 항상 그렇게 키웠고요. 그래서 이 뮤지컬이 가장 최고의 장르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시각적인 거, 그 음악적인 것, 네, 그리고 그 문화, 컬처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뮤지컬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식은 진짜 최고죠. 최고의 컨텐츠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영어는 어려운데 예, 인지발달, 한글 인지발달 수준이 높아서 예, 좀 시시한 영어책을 보는 것이 괴로운 아이들과 반대로 영어를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너무 영어 수준은 높은데 더 이상 인지적으로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예, 뭔가 영어로 지식을 얻기에는 약간 걸림돌이 모국어 걸림돌이 있는 아이들 이 두 그룹 다 예, 클래식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는 아마 저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제 컨텐츠고요. 네, 제 거가 많이 인용되는데 스물스물 비슷하게 인용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그룹에는 헬렌이 얘기합니다. 예, 클래식을 리텔링한 것은 리딩 레벨에 맞춰서 올라가면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엄마표 영어 책을 사실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시중에. 예, 그리고 그런 썰이라는 게 굉장히 영어 교육 이론에 맞지 않게 그냥 예, 경험에 의해서 연역적 사고를 그냥 해버려가지고 나와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약간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르의 책을 쓰진 않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참고하시고 독서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다른 맥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고전책을 예, 한 단계씩 올려가면서 읽으면 가장 좋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꿀팁이요. 사실 이것은 저희 집에서 원래 처음에 이것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온 거거든요. 예, 굉장히 네 아껴두었다가 그냥 말하기로 한 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시나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고전 중에 고전은 성경이에요. 예, 정말 예, 그런데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레벨이 뭐 100개 이상 있어요, 책이. 예, 최소한 내가 사려고만 하면 100개가 아니라 200개, 300개도 살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아, 어린이들, 각 나라에 출판된 거. 그래서 저는 아기 때부터 예, 한글인건 영어인간에 어린이용 성경, 그 중에 좀 이상한 거는 좀 빼고요. 제가 좀 성경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 이상한 건 빼고 좀 좋은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막 예, 엄청 쌓여있는데 예, 그래서 예, 만약에 뭐 성경을 읽는 것이 좋거나 아니면은 싫지 않으신 분들은 네, 정말 최고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베이비 때부터 예, 아기 때는 저희 아이는 뭐 곰돌이 있는 그런 성경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가면서 약간 그림과 이야기가 조금 적절히 섞이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굉장히 강력한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어린 성경이 있어요. 예, 영어 노래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막 틀고 춤추고 예, 이야기를 하나씩 읽히다가 점점 가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성인 버전의 영어 성경을 읽진 않아요, 저희 아이가. 뭐 그냥 예, 요즘 저희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예, 해리포터는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성경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근데 얘가 그 이렇게 아기 때 책부터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이게 계단식으로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런 그 배경 지식이 그 안에 그 이미 그 뭐라 그러죠, 세포 속에 이게 인지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텍스트를 통해서 이게 만나게 되면 이 아이는 예, 엄청나게 그 흡수를 몰입돼서 독서를 확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성경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그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나는 아직 성경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예, 아까 말씀드린 고전 읽기 이거 진짜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엄마랑 아이랑 같이 읽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예, 그러면서 같이 재밌게 엄마도 독서하고 아이도 독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즐거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지금은 사실은 죄송해요, 너무 힘이 없어 보이죠. 예.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헬렌 북클럽 상담 안 받잖아요. 상담 안 하고 그냥 원하시는 분만 등록하세요. 저는 상담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계속 피드백 주고 가르치고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서 좀 지금 많이 못하고는 있는데, 그 나중에 조금 이제 영상들이 다 완료가 되면은 그때는 엄마랑 아이랑 예, 고전을 읽으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권 예, 함께 읽으면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쯤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독서를 응원드리고 여러분 특히 어린이들의 독서를 제가 응원합니다. 네.